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날마다기 맡긴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지금 이 방송은 제가 어제 녹화해서 아들에게 보냈던 건데 제가 정신이 없이 이것을 녹화할 때 마이크 꼽는 것을 잊고 녹화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꼽지 않아도 그 카메라 제가 이제 휴대폰 가지고 찍는데요. 카메라에 녹음 기능, 마이크 기능이 있어서 웬만큼 들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를 꽂고 하는 것보다는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체력이 딸리고 할 때는 다시 녹음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아버지 다시 찍을 수 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다시 찍어 보내마 하고 지금 다시 촬영 중입니다. 한번 복습하고 두 번째 찍으니까 더잘 찍혀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윗의 군대가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승전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승전보를 전하는 이에게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냐? 첫 번째로 승전의 보고를 드린 사람은 아히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일부러 전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 구스 사람에게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구스 사람의 보고를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듣게 된 후에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비통에 찬 아비의 울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은 다윗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의 욕심이 나서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비의 자리를 노리던 자였습니다. 아비의 자리만 노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노렸던 자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패역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백성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강간하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패륜을 저지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적이 없는데 원수처럼 대하였는데 아버지는 압살롬을 자기 아들이라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하며 웁니다. 세상의 모든 아비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비의 마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다윗의 애통한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압살롬과 같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시시탐탐 노립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유혹할 때 이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한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가 욕심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잖아요. 그게 원죄잖아요. 우리는 시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그것을 아파하십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본문의 다윗의 애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는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아들이었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절대로 끊어버릴 수 없는 당신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관계가 붙어 있으면 그게 생명입니다.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근데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었는데 하나님은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는 끊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관계는 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놓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를 끊으셨다면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으셔야만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들임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 같은 놈을 제 아버지가 자식이라고 생각하겠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왕권이 탐이 난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생명을 노리고 아버지 후궁을 백주대낮에 그게 욕보인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겠냐? 너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말이 옳고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아닙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만 갔더라면 아버지는 압살롬, 그 흉측한
죄인인 압살롬을 깨끗이 용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다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탕자는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데 감히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 회복은 바라지도 못하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양을 잡아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복례방에 잔치한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탕자만 돌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허물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즘 우리 날기세에서 자주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만 번이면 만 번 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끊으신 적이 없다. 너만 돌아오면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울음 속에, 다윗의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만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만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놓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싶다고 아버지 왕에게 반역을 하고 자리를 탐하고 생명을 탐하고 아버지 후궁을 백주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욕보인 페르나 중에 페르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의 관계를 끊으면 아버지도 당연히 아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압살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만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온전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 같은 놈을 자식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사탄은 꼬이지만 속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확신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늘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끊지 하나님이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관계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 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겠느냐? 속이지만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